그래서 그 다음은 피규어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이 피규어란 뭐고 어떻게 그려야 되냐라는 거를 조금 준비를 해봤는데, 일단 피규어란 논문에 매우 중요한 첫 인상을 준다라고 생각을 해. 해서 이 PPT를 발표하는 거를 비유를 하자면, 왼쪽은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비유를 하는 보노보노 PPT지, 그치? 보노보노의 배경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써놓은 거야. 그 오른쪽은 하고 싶은 말이 포인트가 아니고 그림으로 이렇게 딱 포인트를 줘서 사람들한테 인식을 주는 거지. 그러면 당연히 왼쪽보다는 오른쪽이 처음 딱 봤다고 했을 때 뭔가 더 몰입감이 있고 캐치하잖아. 그러니까 요거를 생각해 보면 이게 논문의 글이 아니지. 이게 논문의 그림이야. 그러면 이 논문을 처음 접한 에디터나 리뷰어들은 글을 먼저 볼까? 그림을 먼저 볼까? 쭉 이제 훑으면서 그림 위주로 본단 말이지. 그림 1번부터 10번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면서 그림들을 위주로 논문을 훑게 돼. 그래서 이런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아무리 내용이 글이 좋다라고 하더라도 논문을 처음 본 사람은 그림을 먼저 봐. 그 말은 즉슨 그림을 먼저 보고 이 논문이 괜찮은 논문인지, 이 논문이 억셉이 될 만한 논문인지를 처음으로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림이 안 좋은데 글을 읽어서, 글에는 굉장히 사이언티픽하게 굉장히 대단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 근데 그림을 먼저 보고 퀄리티가 아쉽다면은 어떻게 보면 역전하기, 그러니까 글로 내가 승부를 보기 되게 힘들다라는 거야. 근데 그림으로 먼저 좋은 인상을 준 다음에 글도 괜찮으면 이제 논문이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그림들을 실은 논문은 리뷰어가 어떻게 내용이 조금 부실하더라도 어떻게 거절을 할수 있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림을 잘 그리고, 일목요연하게 잘 그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지. 논문이 억셉이 되기 위해서. 좋은 논문. 내가 생각했을 때 좋은 논문이라는 거는 피규어들만 쭉 봐도 논문이 이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글을 하나도 안 읽고 그냥 까막눈이라서 글을 못 읽어도 그림만 1번부터 10번까지 쭉 보면, 아, 이 논문이 뭘 제안하고 무슨 결과고 뭘 말하고자 하는 거구나가 다 이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수십 페이지의 논문을 쓰잖아, 우리가. 그러면 피겨 1부터 피겨 마지막까지만 보고도 논문이 이해가 될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를 반대로 얘기하면은, 나는 논문을 쓰기 위해서 어떤 피겨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힌트를 줄수 있어. 그래서 보면 아까 블루프린트에 내가 그림들에 대한 스케치를 넣는다고 했지. 이거는 아직 파이널라이즈 된 버전은 아니고. 그러면 여기에 그림들이 막 들어가잖아. 피겨 1부터 피겨 10까지라고 보면은. 그러면 내가 블루프린트를 보고, 블루프린트는 아직 글이 안 써진 거잖아. 그래서 블루프린트가 보기 쉬운 건데, 글 없이 피겨들만 1번부터 10번까지 그냥 PPT를 넘겨가면서 봐보는 거야, 한 번씩. 1번부터 하나씩 이렇게 넘겨가면서 보면서, 아, 내가 논문 내용을 여기에 전부 다 담았는지를 보는 거지. 근데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이 연구의 핵심적인 부분이 피규어로 하여금 빠져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 피규어를 넣어야 되는 거야. 이게 당연한 얘기일 수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제 내가 어떤 피규어를 몇 개나 만들어야 되는지 정확한 산출이 가능해지는 거지. 그래서 어떤 내용을 피규어로 만들어야 되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피규어로만 그 내용을 이제 좀 참작하면서 생각을 해본다면, 피규어로만 그릴까? 수식으로 설명할까? 수식도 하고 피규어도 같이 할까? 뭐 이런 판단이 선다는 거지,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새로 읽는 사람이 피규어만 쭉 봐도 논문이 이해되게끔 피규어를 만들자라는 게이 이제 주요 골지인 거고. 그렇다면 좋은 피겨는 뭔가? 내가 앞에서는 뭘 얘기했냐면, 좋은 논문은 피겨들만 쭉 보고 이해를 해도 할수 있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 논문에 들어가는 피겨 중에 좋은 피겨는 뭔가? 했을 때 나는 비주얼과 인포메이션 요두 개를 다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요 이제
1, 2, 3, 4로 이제 카테고라이즈 된 건데, 인터넷에서 어디서 가져왔는데, 요거를 이제 얘가 이제 얘기하는 좋은 사이언티픽 라이팅의 피겨란 네 가지를 충족을 해야 된대. 그래서 보자면 첫 번째는 내가 이 그림으로 뭘 전달하고자 하는지. 내가 뭐 연구의 흐름을 전달할 수도 있고, 오버뷰를. 아니면 내가 어떤 특정한 제안하는 방법에 그 방법적인 설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결과를 전달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뭘 전달하는지가 명확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림의 구성 요소들을 어떻게 배치했는가. 뭐 어떤 거는 크게, 어떤 건 작게, 뭐 어떤 건더 자세하게 뭐 설명하고 어떻게 배치하는가. 세 번째는 눈에 띄는 컬러 아니면 눈에 띄는 그림체를 사용했는가. 네 번째는 그 목적성에 맞게 명료하게 그려진 그림인가. 뭔가 너무 지저분하게 들어가진 않았는가. 아니면 너무 덜 들어가진 않았는가. 이런 거를 봤을 때, 뭐, 1, 2, 3, 4번을 다 고려해서 하나씩 그리라는 건 아니고, 우리가 그냥, 인튜이티브하게 생각을 해보면, 요, 배치랑 컬러, 그림체는 비주얼에 해당하고, 이 목적과 명료성은 인포메이션에 해당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은, 좋은 피겨란 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 인포메이션이 잘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 비주얼적인 요소도 잘 담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쁘게 그려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또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이거는 모르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은데, 피겨 1부터 10까지 있다고 치면은, 피겨 크기도 우리가 전략적으로 크고 작고를 할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아까 피겨 1부터 10까지 쭉 본다라고 했잖아, 사람들이. 그러면 중요한 피겨면 커야 되고, 덜 중요한 피겨는 좀 상대적으로 작아져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요게 내가 실었던 논문 중에 한 논문에 이게 예를 들어 피겨 A시고 이게 피겨 10이었다라고 하면은 절대적인 크기거든, 이두 개가. 그러면 절대적으로 얘는 이렇게 크고 얘는 이렇게 작아. 결국에 이 논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얘가 훨씬 더 중요하고 얘는 덜 중요하다라는 거를 우리가 크기적으로 줄수 있는 거야. 크기, 압도적인 크기로 우리가 얘기를 한다라는 건 이게 이렇게 중요합니다라고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그 다음에 피겨 하나의 안에서도 우리가 크기를 나눌 수가 있어. 예를 들어, 피겨 1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A, B, C 이렇게 소 제목이 있잖아, 그지? 그러면은 내가 이 피겨 하나에서도 피겨 A와 피겨 B가 있는데, 피겨 B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얘를 더 크게, 그 다음에 얘를 좀 더, 눈에 띄게, 뭐 이런 식으로 좀 전략을 해야 된다는 거지. 이거를 생각하고 그리는 거랑 그냥 그리는 거랑은 이 결과물의 차이가 많이 나니까 좀 염두를 해뒀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요거는 정말 간단한 거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제 넣어놓은 건데, 피겨를 우리가 그린다라는 거는 본문에서 설명을 꼭 해야 돼. 근데 간혹 가다가 피겨 1, 2, 3, 4, 5, 6, 7, 8, 9, 10 썼는데, 피겨 4는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라서 우리가 설명을 안할 때가 있거든. 근데 피겨나 테이블을 넣는다는 것 자체는 그게 꼭한 번씩 이상은 본문에 나와야 된다. 그래서 뭐 as shown in figure 4b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figure 9 visualizes 뭐 이렇게 해가지고 피겨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게 피겨마다 한 번씩 이상은 꼭 나와야 된다. 여러 번 나와도 상관없어.